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병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리를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한 가지 뛰어서 좀 자리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그렇게 좀 배치 좀 해주세요. 네네, 한 가지씩 뛰고 앉으세요. 여기 가운데 분 뒤로 좀. 예. 그리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다 바꿔주시고요. 강의하시는 분이 또 집중이 안 되니까. 네, 자, 다 되셨죠? 자,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애터미의 진가를 알아보러 오셨죠. 자, 애터미가 너무 핫하죠. 지금 이번 설 연휴 때 그 SBS 비즈에서 우리 애터미를 엄청 광고를 잘 해주셨잖아요. 저희 파트너 한 분은 그날 가족들이 완벽하게 애터미를 참 부정적이었던 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 애터미를 오늘 멀리 우리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애터미에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장혜란 본부장님께서 오늘 과연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를 완벽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집중하셔서 꼭 애터미가 무언지를 꼭 알아보시고요. 오늘 강의를 맡으신 장혜란 본부장님을 맞이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혜란 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박수가 약해서 안 나올 뻔했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장혜란입니다. 네. 오늘도 반짝반짝 하나요? 아, 예. 좀 덜 반짝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네. 중국에서 막 오신 줄 알겠어요. 사실은, 예. 중국에서 2008년도에 한국 땅을 처음으로 이제 10월 14일 날 밟은 것 같아요. 네. 그때 도착해서, 예. 감자탕 맛있게 먹은 기억도 나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좋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중국 가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왔는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엄마가 시켰어요. 너 한번 식당일, 한국에서 제일 힘든 식당일 한번 해봐라. 그래서 3개월, 100일 동안 식당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식당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 참 좋은 기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중국어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애터미 제품을 이미 2년 정도 그냥 순수 소비자로요. 그냥 좋아서 썼댔어요. 너무 좋고 너무 싸니까 그냥 손이 가더라고요. 엄마가 먼저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손이 가서 좋다 하면서 써왔는데 이것이 또 이런 회사인지 몰랐잖아요. 여러분들도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그냥 오늘 처음 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 오늘 처음 왔어. 나는 애터미가 뭔지 몰라. 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봐주실래요? 계시네요. 예, 우리 여기 사장님도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도 이런 날이 있었어요. 처음 와가지고 나는 강의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예, 강의는 잘 안 들리고 저 사람 강의 잘하나는 들리더라고요. 오늘 제 강의가 잘하나 못하나 이거 판단이 가실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참석했지 어떤 사람들이 왔지 이런 것들이 아마 느낌으로 많이 오실 거예요. 저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엄마가 집에 와서 그냥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니까 어디 갔다 왔다? 네, 다단계 갔다 왔다. 그래서 괜히 또 한국 와가지고 이거 집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엄마한테 따지고 물으니까 엄마가 니도 한번 가보라. 그래서 제가 이런 곳에 왔었고 제가 그때 왔을 때는 오늘은 정말 젊고 이쁘시고 멋진 남자분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다 60대 이상이셨어요. 예, 다 연세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강의를 앞에서 하시는 분은요 강의를 못해요. 진짜 못해요. 예, 했던 말도 하고 그리고 막 입이 계속 바삭바삭 마르시니까 계속 물만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 회사가 이제 막 시작한 회사구나. 다단계는 언제 해야 된다? 시작할 때 빨리 하고 빨리 먹고 빨리 태야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 생각을 사실 얍삽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원 가입은 해놨어요. 자리는 차지해놔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서 애터미의
뭐 세미나도 있대요. 그래서 가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렇게 쭉 하고 왔는데 사실은 정말 세미나에서 확실히 못하기는 못하는데요. 못하니까 진솔해 보이더라고요.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요 정말 이거 정말 진짜야 한번 해봐 하는 이런 간절함이 보이더라고요. 뭐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사실 먼저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제가 2014년도 7월 1일 날 전업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2019년 12월 1일 날은 19년이 아니지. 17년이죠. 네, 17년 12월 11월? 12월 1일 날 헷갈리기 시작. 12월 1일 날 저희 집에 저희 동생까지도 사업하게 돼서 우리 집은 다 예, 사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 이러한 회사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맡은 임무는 뭐냐면 이 회사를 알려드리는데 완벽하게 알려드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너무나도 성장했어요. 2013년도에 제가 가입했을 때라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어쩌고저쩌고 콜마 B&H 어쩌고저쩌고 하면 끝나는데 이제는 회사가 너무 커지고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한꺼번에 전혀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빙산 일각, 일각만 알려드리고요. 아, 저 여자 강의 못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진솔하네? 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애터미가 처음에 딱 애터미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다단계. 아, 과감하게 다단계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다단계 맞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요 원천징수 영수증에 딱 보면 다단계 업종이 다단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생각에는 애터미가 또 뭐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 쇼핑몰이다. 난 너한테 쇼핑몰 하나 소개해 주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애터미는요. 사실 제가 애터미 사업했을 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또 다단계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또 그전에는 뭐냐면 애터미가 2009년에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2006년도부터 애터미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토미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방문 판매로 예,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쭉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발전해 나가고 단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해요? 플랫폼 비즈니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뭔지를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애터미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예,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라고 해요. 근데 뭐 플랫폼인지 어쩐지는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시대의 변화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 야, 난 요즘 장사 잘 돼. 아, 친구든 누구든 나 장사 잘 돼 하시는 분. 왜 아무도 손 안 드세요? 다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다 어려우세요? 왜 어려우세요? 코로나가 와서요? 네, 코로나가 와서 지금 가게랑 가게는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코로나 원망만 하지 마시고 코로나 오기 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다 잘 됐었나요? 아니었어요. 사실 시대는요, 우리한테 신호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앞당겨 온 것뿐이에요. 가게 접고 뭔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듣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앞당겨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 된다, 어렵다. 그리고 밖에서 뭐 가게들, 뭐 치킨 가게든 무슨 가게든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딥니까?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네. 그 중에 애터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요. 에너지, 은행, 금융 분야의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었다면 현재 세계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은 총 6개가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이미 분은요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거나 자신 있게 손들어 봐주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 우리
홍진호 국장이 한번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죠. 투자를 해가지고 30억 투자를 해가지고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들어내고 결국은 실패하셨다. 30억도 안 된대요. 예. 그러면 여기 30억 있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껴야 돼요? 그 끼는 곳이 바로 저는 애텀이라고 봅니다. 저는 2013년도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는 그때 그냥 좋은 제품 싸게 파니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기가 쉽네 하면서 쉽네 할 수 있네 하면서 했는데 이게 플랫폼인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이게 이 시절이 온 거예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운이 좋았던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직시해야 돼요. 아, 이런 사회가 왔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애터미를 얘기를 할까 이거예요. 왜? 투자를 하지 않고도 여기에 우리가 꼽살이 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애터미 회원 가입할 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 매달 매달 꼭꼭 사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 회원 가입 안 하신 분 없으세요. 다 회원 가입하셨어요. 예, 네. 먼저 회원 가입하고 먼저 애터미 제품 써보고 여기 오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잡다한 어렵고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애터미가 다 해결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품질 제품 시중에 그 많은 제품 중에서 애터미가 큐레이팅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골라서 올려주고요. 물류도 해결을 해주고 전산도 해결을 해주고 월급까지 다 계산을 해줘요. 어렵고 복잡한 거는 애터미가 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나가서 애터미 물건 좋고 싸다. 그리고 쇼핑몰이 있다. 여기서 사서 써봐라. 바꿔봐라. 그냥 이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였으면요. 저 장애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사람이 창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바로 이분이에요. 예. 네. 중절모라고 하나요? 이런 모자를 이제 쓰신 분인데 예. 좀 경제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은 포춘지나 포브스지나 이런 잡지 같은 것들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예. 표지 모델로 나오게 됐습니다. 다단계 회사에서 다단계는 여러분들 딱 생각하면 뭐예요? 사기꾼 아니에요? 저 애터미 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애터미 했을 때 다 사기꾼들인데 왜 저렇게 강의를 못하지? 사기꾼이 저렇게 강의 못해도 되나? 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애터미가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표지 모델에 나왔다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큰 역할을 하셨다는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 애터미가 그러면 도대체 니네들은 어떤 플랫폼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애터미 몰에 안 들어가 보셨다는 분. 안 계세요? 예. 애터미 몰에 지금 현재 한 500가지 제품이 런칭돼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 장애란 2013년도 애터미 사업을 했을 때 가지수가 54가지에서 한 60가지, 60몇가지 정도 됐었어요. 60몇가지에서 지금 500가지가 됐다는 것은요. 제품이 계속 런칭이 된다는 거예요. 제품도 한 번 쓰고 없는 거예요? 한 번 쓰고 그냥 다음에 안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번 달 쓰고 다음 달 또 써야 되고 계속 써야 돼요. 소모를 해나가는 제품들인 거거든요. 또 특징이 있어요. 우리 제품이 아주 특별해서요. 다른 데 안 파는 제품이 아니에요. 마트에서 똑같이 파는 것들을 애터미에서 판매를 해요. 심지어요. 제조상도 똑같아요. 제조상 똑같은데 마트에 파는 가격이랑 애터미에서 파는 가격이랑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어디가 가격이 쌀까요? 네, 애터미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모르면 마트 가서 사지만 알면은 애터미에서 사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심청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쿠팡 쓰시죠? 안 쓰세요? 아, 애터미 왔다고 또 쿠팡 안 쓴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가끔 써요. 쿠팡을요 열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천년 동안 해양 심청수. 시간 드릴게요. 핸드폰 갖고 계시고 쿠팡 쓰시는 분들은요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라고요. 천년 동안 해양 심청수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네. 자, 우리 줌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500ml짜리 물이 있는 것이 나오는데 병도 비슷하고 하는데 이 포장만 좀 틀려요. 색깔이 틀려요. 여기
당연히 애터미라고 안 써 있고 천년 동안이라고 써 있겠죠. 가격을 한번 보세요. 나왔어요? 얼마요? 얼마요? 예, 16,000, 20개 맞나요? 예, 16,600이라고 나오죠. 물 똑같은 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강문 심층수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물 똑같은 해양 심층수입니다. 애터미 얼마에 판매를 해요? 네, 12,800원. 12,800원이 싸요? 16,600원이 싸요? 네. 아, 그것도 분별해야 되나. 여기 천년 동안에서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느껴지죠.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만 얘기하면 미끼 제품이라면 하는데 우리 애터미의 많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은 마트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라는 거예요. 제조상을 다 따져보시고요. 애터미 제품의 용량과 질과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애터미가 월등히 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네. 그리고 아자몰. 자, 애터미몰을 잘하면 되지 왜 아자몰을 만들었을까? 네. 플랫폼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네. 플랫폼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회원수가 한 450만 명 정도 됐을 때 이 아자몰이 열렸어요. 이거는 회원이 없이는요, 열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는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적자예요. 아시죠? 어떤 회사를 얘기하는지. 계속 적자예요. 근데 애터미는 계속 이윤을 보면서도 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자몰까지 열었어요. 그리고요, 가격 경쟁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실력을 지금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예. 아자몰에 들어가면 물건 하나 주문하면 쫙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애터미에서 큐레이팅 해가지고 만드는 거, 예, 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검색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애기 금방 나가지고 집에서 기저귀 사는 데 있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떤 게 제일 좋을까 막 혹시나 애기 피부에 안 좋을까 막 맨날 검색하고요. 그 선택 브랜드 선택했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 막 100원만 싸도 50원만 싸도 이러고 있어요. 네. 근데 애터미는 그거를 다 예. 네. 다 선택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선택을 하지 않게 딱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점점 많은 제품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심지어 야놀자 아시죠? 예, 호텔 가도 이제 포인트가 있고요. 야 놀자, 그렇죠? 야 놀자. 예, 호텔 가도 포인트가 있고 꽃을 배달해도 포인트가 있고 향후에 뭐까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상상해 보세요. 주유, 오 좋아요. 주유도 들어올 것입니다. 보험사도 들어올 것입니다. 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상상력. 예, 우리 만들지는 못해도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차, 오, 좋아요. 포인트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물건들에 다 PBB가 붙었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나 혼자만 사요? 나의 소비자들이 다 산대요. 그게 다 포인트 합산이 되는데요. 웬만한 회사는 합산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그대로 합산을 됩니다. 그러면 매출, 우리 하위 매출을 쭉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아자몰 매출. 나오죠? 예. 네. 뭐 일반 매출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애터미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전 세계 회원이요. 1600만 명이에요. 1600만 명. 어마어마한 회원입니다. 근데 많아질, 더 많아질 것입니다. 향후 지금 우리 회원 가입하면 회원 가입 번호가 어떻게 나옵니까? 31. 아, 그 31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3100만 번대라는 뜻이에요. 예. 네. 근데 어떤 사람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뭐 1000만 번대니까 아우, 1000만 번대 이미 늦었네. 3000만 번대. 늦었다고 하실 거예요. 좀 있어 보세요. 이제 5000만 번대, 6000만 번대 그냥 막 올라가요. 늦지 않았어요. 저는요, 솔직히 우리 아들 요즘에 저랑 뭐라고 하냐면 자기 단장이래요. 저보고 총장이라고 하고요. 제 동생 보고 본부장이라고 해요. 예. 그러거든요. 근데 애터미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예. 오늘도 같이 오려고 했었어요. 우리 아들이 커서 지금 7살인데, 8살인가? 예. 학교 가는 나이면 8살이죠. 8살인데 12년 후면 얘도 가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년 후에 우리 아들이 가입을 해서 애터미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얘가 10년 후 했는데 얘는 성공 못해. 여기 처음 시작한 사람들만 성공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자신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성공할 것이다. 우리 아들도 성공할 것이다. 아니 성공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애텀이에요. 왜?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이거든요. 또 더 쉽게 얘기를 할까요? 아마존 아세요? 중국의 타오바오. 한국어도 쿠팡. 네. 이런 회사에 우리가 주주라면, 우리가 이 회사의 매출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때요? 괜찮죠? 근데 그 회사는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해요? 애터미. 그래서 애터미 하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애터미의 주력 제품은 어디서 왔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콜마에서 합작을 해서 1호 연구소 기업 BNH, 콜마 BNH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대부분을요, 애터미에다가 줘서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회사들이 얼마나 뭐 좋은 회사야? 좋은 물건을 만들어? 좀 아신다는 분들은 아셔요. 콜마라는 같은 경우에는요, ODM, OEM으로 글로벌 회사에 이렇게 제품을 제공을 해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샤넬이라든가 랑콤이라든가 시세이도라든가 뭐 심지어 아메익, 뉴스킨 여기서 다 물건을 갖고 와서 판매를 합니다. 그럼 애터미는 그런 회사를 공장으로 끼고 하는데 플러스 추가된 게 어디냐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에요. 여러분들 해모힘 잘 드시죠? 해모힘은 100%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가격으로 원래 드실 수 없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그 개발비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네. 자, 이러한 회사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모힘. 자, 해모힘 다 드시고 계시는데 지금은 60호에 8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애터미에서 나왔을 때 해모 리치 겔이라고 명명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는 30호였어요. 물건이 잘 팔리면 어떻게 해요? 예, 물건이 잘 팔리면요 가격이 올라가요. 넘어갔네. 예, 물건이 잘 팔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고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요 포수를 늘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가격은 그대로. 예. 이건 착한 걸까요? 영리한 걸까요? 예, 착하기도 하고 영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넣어주고 하니까 드시고 효과를 보니까 더 많이 사드시고. 예, 그래서요 대한민국의 우리 업종 중에서 최고로 많이 팔리는 제품이 해모힘이에요. 그리고요 월등 2등하고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했을 때 50내포였어요. 50내포. 지금은 60%로 변했죠? 50내포. 50내포면 정말 그 수량이 어느 정도예요? 네, 어중간 안 하죠. 그렇죠? 원래 하루에 두 포잖아요. 그러면 한 달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뭐 얼마 먹어야 돼요? 네, 주일날 쉬어야죠. 그렇죠? 네, 원래 그렇게 했었다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근데 매일매일 드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영리한 우리 아까 박한길 회장님의 그러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이 앱솔루트 화장품 그리고 더 페임 화장품, 원래는 뭐였냐면 이렇게 화장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어디서 파는 걸까? 저기 지하철에 어디 떠리 제품이잖아요. 같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게 생얼백. 여기에도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그 기술이요 듬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도 이렇고 생얼백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휴 이거는 진짜 못 쓰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물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도에 화장품 좋아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했는데 바로 제가 썼던 게요 이거였어요. 이거까지는 제가 못 썼고 얘를 썼어요. 예. 네. 근데 얘는요 관건이 뭐냐면 쏙쏙 잘 들어가니까 많이 발라줘야 돼. 근데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뭐냐면 비싼 화장품을 골라요. 명품 화장품, 소위 명품 화장품을 골라가지고 쓸 때 막 엄청 아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도달도 못하고 그냥 밖에서 그냥 번지르르하게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쓰니까 싸니까 그냥 갖다 발라. 그냥 막 얼굴을 그냥 쳐가면서 발라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쓰고 2년 정도 막 쓰니까요. 얼굴이 그냥 속부터 밖까지 그냥
촉촉하면서 그 광이 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피부가 진짜 좋아진 거예요. 저는 정말 이 화장품이 너무 좋았어요. 몇 년 썼어요? 저도 한 7년, 7, 8년은 썼죠. 얘 나올 때까지 얘를 계속 썼으니까요. 네. 너무 좋은 화장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앱솔루트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확 바꾸고 이제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기능성이기 때문에.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얼굴이 반짝반짝 거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왜 우리 주름이 있으면 막 자글자글 하잖아요, 얼굴이. 네. 근데 앱솔루트를 쓰면 있잖아요. 왠지 다리미로 좀 이렇게 가서 쫙 밀어 가지고요. 그 주름이 확 없어졌다기보다 정돈이 좀 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앱솔루트 쓰면 얼굴이 반짝반짝해져요. 피부 속부터 그냥 착착착 채워지고, 그리고 얘가 아주 특별한 기술이 뭐냐면, 주름이 있어요. 그러면 주름한테 찾아가서 케어를 해요. 기미가 있어요. 그럼 기미한테 찾아가요. 네.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얘가 뭐냐면 타겟팅 기술이에요. 이것이 한국의 세종대왕상을 받았던 거예요. 안 믿기시겠지만, 안 믿기신 분들은요, 써보세요. 네. 자. 근데 애터미 딱 요 제품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장품 많은 우리 얼굴 피부 타입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터미의 또 한 가지가 아주 반짝이는 부분이 뭐냐면 소위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요 한국 화장품 한국 물건만 계속 팔면은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리 안 좋아해요. 아시죠? 와 우리나라에서 돈 다 벌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그 나라에도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만약에 한국으로 가져와서 판다면 그 나라의 좋은 제품들을 또 다른 나라로 또 옮겨서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나라 엄청 좋아하겠죠. 그런 전략이 애터미의 GSGS 전략이에요. 그게 이제 일본의 스타킹. 일본의 밖에서 이 스타킹을 사는 것보다 애터미에서 하는 게 싸요. 캄보디아의 후추. 너무 맛있어요. 저 아껴 먹고 있어요. 지금 안 나와가지고. 네. 대만의 파스. 대만의 파스는 너무 신기한 제품인 거 아세요? 저는요 기침하면 여기다 붙여요. 네. 그리고 두통이 있을 때는요 얘를 안 붙이고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해서 딱 이렇게 둬요. 머리가 시원해요. 네. 차 멀미 나잖아요. 여기다 붙여요. 멀미 안 나요. 또 안 믿는 눈빛이에요. 근데요 안 믿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저도요 소위 말해서 다단계는 모든 게 다 지내고 좋대. 그냥 만병통치약이 돼. 저는 이런 얘기 싫고요. 저 자신도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요. 설마. 그래서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제가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 효과 있어요. 진짜 효과 마음에 들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코 이 막히고 하잖아요.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코 여기다가 붙여요. 코가 뻥 뚫려요. 코뻥 알죠? 그런 느낌. 네. 많아요. 아주 많은데 다 얘기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셔야 돼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도 이게 원래 50개의 그러니까 10팩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5개 5개 해가지고 10팩이 들어가 있어요. 50개 50장이잖아요. 이 회사도 잘 팔리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55장을 줘버린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55장. 가격은 그대로. 그런 애터미 제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비닐 제품, 라면. 이게 뭔 줄 아세요? 애터미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선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회사에서 기부는 자기네들이 돈 있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뭐 세금하고 또 연관된다면서요. 그리고 낯내려고 광고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돈이 어떻게 벌려왔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웬만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애터미 몰의 입점 기업. 그러니까 애터미의 제품은 애터미가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들에서 애터미가 갖고 와서 판매를 한다. 이 중소기업들이 애터미를 만남으로 인해서 일품일사, 무조건 이 회사에서 영원히 해서 판매를 하겠다.
품질에 장난을 치지 않는다면 그럼 이 중소기업들이 애터미 만나서 대박 나겠죠. 네. 근데요, 품질에 대한 요구가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웬만해서 애터미 들어오기 힘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애터미 아자몰이에요. 예, 아자몰의 브랜드예요. 이거보다 훨씬 많죠, 이제는. 예, 이러한 브랜드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뭐 브랜드 많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요즘은 백화점도 들어옵니다. 백화점에서 사진 찍어서 그 패션이랑 다 이렇게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명품 브랜드도 있고요. 수입 명품도 있고요. 네. 그러면 애터미가 총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 시장의 원리는 뭡니까? 물건이 좋고 싸면은 대중은 몰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터미가 했던 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비교를 해. 마트에 가니까 100원짜리 칫솔이 있던데 이래요. 애터미 얼마예요? 990원이죠. 990원보다 100원이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100원짜리 칫솔의 질이랑 애터미의 칫솔 질이랑 같은가 이거예요. 안 같겠죠? 안 같죠? 질이 같을 때는요. 애터미가 저렴하고요. 애터미가 더 저렴하고 가격이 똑같을 때는 애터미가 품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 제품을 비교를 할 때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품질도 비교를 하셔야 되고 용량도 비교를 하셔야 되고 가격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0% 고객 만족 제도여서 3개월 안에 예, 반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품율은 0.19% 업계 최저입니다. 아주 월등히 적습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왜 그러냐.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합니까? 네, 궁극적인 목표. 네,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예요. 쉽게 말해서 불로소득을 가지고 싶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불로소득 하면 사람들이 불로소득은 나쁜 거야. 우리 엄마가 말했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피땀으로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재벌들은 그렇게 교육을 안 받는다고 해요. 재벌들은 그렇게 교육을 안 받습니다. 우리 열심히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애터미 불로소득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장애란도 만약에 밖에서 일을 한다면요.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뭐 연금 막 가져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상황은 사실 못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그럼 30년 열심히 해서 매달 200만 원, 300만 원 가져가요. 그럼 그것도 불로소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30년 일했으니까 그걸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애터미는 뭐냐면요. 30년 일할 거를요. 10년 안에 축소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10년 안에 일을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남이 30년 하는 것처럼 10년 동안 일을 하셔야 돼요. 10년 동안 일한 후에 우리가 받아가는 수입은요. 최소 5천만 원의 수당을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5천만 원 내가 받아갈 때 누가 손가락질 해요? 어휴 불로소득 해요?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충분히 내가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저처럼 애가 7살인지 8살인지도 모를 만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소득 가져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불로소득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터미라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조건을 마련해줬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뭘 따져야 되냐. 아니 가져가려면 계속 누가 내가 가서 말을 안 해도 사야 돼요. 말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좋고 싸면은 자기 혼자 사. 이거를 애터미가 해결을 했다고요. 차별화라면 얘가 제일 큰 차별화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뒤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요. 보상 플랜에서 또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뭐가 다르느냐. 내가 기존에 정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한 번이라도 가서 들어봤다 그러면 한번 좀 비교를 하면서 보세요. 가입비 없다.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지비 없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 따져보세요. 매달 강제 조항이 다 있어요. 애터미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무한단계 무한누적. 이제 이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회사 매출의 35% 이내를 수당으로 준다. 이거는 뭐냐면
매출의 35%예요. 애터미 작년에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네, 2조 2천억. 그럼 2조로 계산할게요. 계산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2조로 계산하면 매출이죠. 매출의 35%는 얼마입니까? 네, 7천억이에요. 7천억을 누구 줬다고요? 우리 다 나눠 가져갔어요. 저도 가져갔어요. 7천억이 작은 돈입니다. 그 중에서 애터미의 제품 원가가요,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높아요. 46% 정도예요. 제품 원가가 46% 차지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가져간 돈이 7천억이에요. 35%예요. 계산해보세요. 우리가 이익인지 이익 아닌지, 이런 회사 어디 가서 또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니라 저 애터미라는 회사 안 만나면요, 같은 동종업계 일하는 회사 만난다, 저 성공했다고요? 성공한다고요? 절대 성공 못해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애터미라는 회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35% 이내를 주는데 어떻게 나눠졌을까? 후원수당 22%, 직급수당 10%, 센터 교육수당 3%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센터 하면 센터 교육수당도 받아가겠지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평범한, 예, 센터 차리지 않은 사람은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예, 장애란도 매달 매주 이런 수당을 받아갑니다. 자, 그럼 후원수당은 어떻게 발생이 될까? 예, 발생이 될까? 자, 본인이 뭐 이만큼 30만 포인트가 되면은요, 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우리는 애터미가 두 줄 바이너리로 됐기 때문에 세 줄, 네 줄이 아닌 딱 두 줄입니다. 예, 그러면 이 두 줄 안에서 여기 거를 다 합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소개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여기는 내가 소개하지 않아도 이거를 다 계산으로 쳐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만, 5만, 10만, 3만, 만, 10만 해서 합산이 돼서 30만 포인트가 됐어. 그리고 우측도 얼마 합산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수당을 받아간다. 이게 기본적인 애터미에서 후원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근데 부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1단계죠. 여기 2단계죠. 3단계죠. 4단계. 여기까지가 끝이야. 더 안 주면요, 저 또 성공 못해요. 근데 이것을요, 계속 내려가면서 그게 무한이래요. 그게 저기 중국을 가든 저기 미국을 가든 저기 뭐 일본을 가든 그 밑에 네가 소개했든 네가 소개하지 않았든 그냥 이 라인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구매하신 애터미의 좋고 싼 제품을 구매하신 그 매출은 나한테 쳐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된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네. 인맥도 한국에서 없어요. 그런데 무한 단계 때문에 소비자를 찾고 가서 얘기하고 애터미 좋다 하는데 노노노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써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입만 하고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다 경과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애터미 사업을 하신다면. 그런데 그 중간에서 한 사람이 반짝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반짝반짝이 나오면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거기는 사업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사업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 사업자가 아니에요. 소비자가 훨씬 많아요. 애터미 92% 이상의 애터미는 소비자예요. 우리는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좋다는 사람들한테서 사업자가 나와요. 그 확신이 없으면 애터미 사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 제품을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는데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제품을,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30만 포인트 됐어, 받았어.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 30이 됐고, 근데 여기는 30이 안 되고 20하고 뭐 15야. 근데 2월 28일은 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왜냐면 30을 해야 받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이게 3월 1일 날 2월이 돼요. 20이 그대로 내려오고 15가 그대로 내려와서 언제까지? 30만 포인트가 맞춰지는 그날까지 기다려줘서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뭐 1년에 맞을 수도 있고 2년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2년에 한 번 수당 받고 1년에 한 번 수당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업자들은 뭐냐면요. 이것을 단축시켜서 이것을 빨리빨리 받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소비자하고 사업자의 다른 점이 그 차이라니까요. 사업자는 빨리빨리 받아요. 빨리빨리 더 빨리 받아서 한 주에 한 번씩 받아. 그럼 얼마예요? 한 달이면? 24만 원. 네. 뒤에 거 빼고 계산합시다.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요. 24만 원. 자, 그러면 하루에 6만 원씩 받으면요? 하루에 6만 원씩 받으면요? 그거는 진짜 제대로 된 수입 맞나요? 맞죠? 그 정도 받을 때는요. 애터미에서 보너스로요.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받아가요. 그게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예요. 오토가 뭐예요? 자동으로. 내가 가서 얘기 안 했는데도 사. 왜? 쇼핑몰이니까 자기가 뭐 12시에 들어가도 되고 뭐 10시에 들어가도 지 맘대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놨다고 이 회사가. 자, 요게 무한 누적이요. 그리고 얘가 한 번 돈 받고 자 6만 원 띵동 들어왔어. 근데 얘를 또 해야 된대. 한 번 또 해야 된대. 또 해야 또 준대. 그게 유지비예요. 근데 애터미 이거는요. 무한 누적이에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작년 2013년도에 회원 가입을 하고 애터미 물건을 사면 그 포인트가 뭐 한 5만 포인트 생성이 됐겠죠? 그게 지금까지 제가 지금 있는 여기까지 계속 누적이 쌓여 있다고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내 자신의 포인트는 안 없어집니다. 내 코드가 없어지면 몰라. 1년에 한 번 아무거나 사세요. 제일 저렴한 거 사도 괜찮아요. 그 코드가 계속 유지가 돼요. 조건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자, 그게 무한 누적의 개념입니다. 무한 단계도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얘들은 왜 천만 원, 2천만 원, 1억씩, 5천씩 보냐 이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겠죠. 처음에는 30씩 한다고 엄청 열심히 하지만 이게 더 막 퍼져나가서 이제는 매출이요. 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에 매출이 포인트가 막 70만 포인트, 70만 포인트, 150, 150, 240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1당이 틀려지겠죠. 이게 1당이에요. 1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1당이 달라져요. 70을 했을 때 13만 원, 26만 원, 39만 원, 65만 원, 110만 원, 130만 원. 근데 여기다가 빨간 줄을 딱 쳐놓은 거예요. 왜 쳤을까? 여기까지. 하루에 110만 원 받아가지고 부족하다는 분. 예, 네, 그러면 애터미 못해요. 예, 네. 아까 말씀드렸죠. 단계가 무한 단계고요. 누적은 무한 누적으로 되지만 이 정도로 받았을 때는 이제 스톱. 스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시작한 사람들 많이 벌어간 사람들 더 많이 벌고 하루에 막 600씩 벌고 1000씩 벌고 한다면 돈은 어떻게 돼 있어요? 35%만 준다 그랬잖아요. 7천억 중에 쪽이 맨 처음에 하신 분이 돈 왕창 벌어가면 당연히 지금 하신 분들은 돈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N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단계를 잘라야 돼요. 잘라서 저도 이 애터미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장애란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빨라. 먼저 가서 여기 딱 섰어요. 여기 이제 임페리얼들 쫙 섰어. 장애란도 이제 임페리얼 됐어. 와. 근데 여러분들도요. 여기 와서 선다니까요. 근데 그 수당이요. 똑같아요. 왜? 맨날 똑같이 이걸 받아. 직급수당 똑같아. 똑같은. 우리가 임페리얼님들하고요.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애터미예요. 그러면 보세요. 또 차별화. 뭐가 차별화? 다른 데는 계속 주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달에 10억 받아. 100억을 받아. 근데 애터미는 뭐냐면 1억 받는 사람을 100명을 만들고 만 명을 만들고 10만 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목표를 잡고 애터미를 정말 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한다면요. 여러분들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내가 좀 어려우면 안 해. 이러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견지해서 해낸 사람들은요. 성공했어요. 이거 보시면 아세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애터미 우리 천만 클럽 리더스 클럽 여기밖에 없었어요. 노중구 윤은주 단장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변인승 총장님 1,000만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2,000이 되는 거예요. 장애란도 되는 거예요. 여기 순서대로 돼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순서대로 된다니까요. 순서대로 임페를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저기다 갖다 붙여놓으면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다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목표를 잡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자, 소득 상한선 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5천만 PB가 끝이다. 더 이상 안 준다. 무한단계 중에서 다른 나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 내려가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른 나라들은 제가 국기를 잘 몰라서도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23개국에 나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23개국이 끝일까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23개국까지 끝이라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시장이 너무 많아요. 중국 시장도요. 우리 대해서 다 못 드셔요. 맞죠? 중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다 못 드신다니까요. 근데 계속 또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요. 어떤 나라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 한 사람만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저 사람 잘할 것 같아. 저 사람 못할 것 같아. 이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 뒤에서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너는 써. 그리고 나한테 한 사람 소개해줘.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냥 소개받는 거예요. 네. 사업 방법이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중국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속도가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2019년, 지금 2022년, 언제 오픈했죠? 2020년. 2020년 4월 1일 날 회원 가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4월 1일 날이 중국에서는 무슨 절이죠? 아, 한국에서도 무슨 절이죠? 만우절이라고 해가지고 뻥치는 날이잖아요. 4월 1일 날로 하길래 뻥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회원 가입이 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뻥친 게 뭐냐면 하루 종일 그 컴퓨터 가지고 앉아가지고 했는데 저는 회원 가입 한 명도 못했고요. 이게 안 돼서. 저희 파트너 사람들 다 포함해서 중국, 한국 다 포함해서 회원 가입 수가 6명도 못했어요. 만우절 맞죠? 네, 오픈을 해놓고 그 시스템이 계속 폭발한데 안 된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예 단체적으로요. 그 PC방에 앉아가지고요. 아니, 군사적으로 완전 회원 가입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러면서 뒤로 이제 점점 좋아지고 좋아지고 이제 원활하게 됐는데 진짜 몇 개월 만에 회원 가입 수가 250만 명이나 잘 기억은 안 났는데 아무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빨리 회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지금 크라운 마스터가 되신 분들도 지금 5명이 돼요. 몇 년 됐어요? 2년도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어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국이에요. 우리 아직 중국이요. 여기서 혹시 아유 중국 이미 들어간 생각 끝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이제 시작이에요. 대부분이 처음에 시작해서 물론 정도는 달라요. 중국은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고 이렇게 빨리 뭐라고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시작했을 때 확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됐을 때 이제 안정기에 들어설 때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으신 분들 아, 나 한국 사람이야. 제가 말씀드린데 제 파트너 사람들 중국에서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한국 스폰서들이 소개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왜? 소통. 근데 그 중간에 꼭 한국말 중국말을 할 줄 아는 분들이 계시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소통하면 성공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중국에서 박근혜 회장님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예. 네. 중국에서 정말 그 저 연태 같은 경우에는요. 애텀이라는 이 회사가 정말 거기서 최고로 그러니까 받쳐주고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업종 10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박한결 회장님이 되셨어요. 네. 아, 예. 아, 누가 박수 쳐. 아, 네. 참 대단하세요. 박한결 회장님은.
사실 이번에도 회사를 갔다 왔거든요. 목금 일정으로 회사 본사를 갔는데 본사가 아니고 아시나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요 본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게 공주였는데 우리 사옥이 없어가지고 빌라를 몇 채나 이렇게 예, 그 임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고 다른 하나는 뭐 식당은 저쪽에 빌라에 몇 층에 가면 밥 먹는 곳이야. 그리고 저쪽에 또 어디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빌라를 이렇게 임대를 해서 썼었어요. 세 주곡. 근데 공주에 땅을 사가지고 아까 여기 잠깐 나왔는데 본사 이제 사옥이 딱 지어졌죠. 아, 그때 진짜 사옥 이제 오픈식 하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눈물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고 애터미를 어떻게 이렇게 알아? 솔직히 싼 맛에 썼는데 아, 어떻게 알아보고. 근데 또 오록 공장이 또 생겼어요. 다른 거예요. 오록 공장에 가면 또 어마어마해요. 석세스 세미나가 거기서 열리는데요. 진짜 그 방송 설비는요 MBC도 못 따라갈 거예요 아마. 그 정도예요. 모든 화면은 아주 깔끔하고 엄청 크고요.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근데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요? 홍삼단 공장. 그것도 애터미 거. 그 다음에 애터미가 호텔도 지어요. 여러분 아세요? 공장하고 가끔 우리 본사하고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회장님 그 공주에 사실 우리 호텔 잤는데 호텔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회장님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예 내가 지어버려야 되겠다. 좀 이러신 것 같아. 근데 그만한 실력이 이제는 갖춰졌다는 거예요. 애터미가 정말 애터미가 한국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넣어가지고 향후에 상상해봅니다. 정말 삼성만큼의 애터미가 한국을 대표하는 나라 회사가 된다면 우리는 뭘까? 우리가 주주예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주예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주주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급 수당입니다. 예, 직급은 이제 15일 안에 이제 어떻게 뭐라고 해야지? 15일 안에 이제 아 포인트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셀즈 마스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1일부터 15일 혹은 16일부터 말일까지 합산을 해요. 좌우를 합산을 해서 예,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되면은 셀즈 마스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너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좌측에 나 같은 세일즈 마스터 두 명, 우측에 나 같은 세일즈 마스터 두 명, 그러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돼요. 그러면 그 위에는요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됐다. 또 한 번 성급했다.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두 명. 그러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다. 그러면 크라운 두 명이죠. 저는 네, 제가 임페리얼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자를 만들어냈을까를 상상을 해요. 저도 임페리얼 됐어요. 제가 첫 이제 임페리얼 됐어요. 그러면 제 사나이에 얼마나 많은 1,000만 원짜리 부자, 2,000만 원짜리 부자가 나올까? 그러면 저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혹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사람이 되지 않아요? 맞죠? 혼자 성공은 안 돼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같이 해야 되는데 서로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돕고 당신이 나를 도와야만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250만 포인트가 딱 세일즈 마스터인데 이제 또 어떤 희소식이 이제 생겼냐면 세미 판매사가 나옵니다. 4월 1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세미 판매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15일 안에 원래 250인데 세미는 150이에요. 그러면 수입이 얘는 한 반달에 100만 원을 가져간다면 세미 판매자는 5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상업 한 달 만약에 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수입이에요. 한 달에. 이것을 애터미에서 내놓은 거예요. 올해 한 해 연말까지 이제 진행이 일단 되는데 지금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한테는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네. 내가 조직을 키우고 사업자를 만들어내고 또 소비자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급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승급 프로모션. 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직급 수당만 있다고 했는데 승급 프로모션은 자 직급 딱 처음에 도전해서 성공했죠. 그러면 일회성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네, 일회성으로 이게 되게 재밌죠. 네, 누가 승급했는데 막 꽃도 주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른 회사도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게요. 세일즈 마스터는 이렇게 제품을 드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노트북인데 원래 노트북인데 지금은 100만 원을 드리고요. 샤론로즈 마스터는 현금 200만 원 해외여행 가고요. 스타 마스터는 현금 1000만 원. 저는 스타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는 받아봤어요. 세금 빼고 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가 되면 현금 얼마예요? 5000만 원. 다음에 제가 받을 게 뭐예요? 5000만 원. 네. 예.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확 달라져요. 억이에요. 3억입니다. 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얼마예요? 예, 10억입니다. 저는 처음에 애터미 사업했을 때요. 10억? 아이고. 언제? 아이고. 나 저까지 생각 안 한다. 애터미에서 200만 원만 벌으면 돼. 그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딱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는데 저는 성공 사실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되네. 우리 엄마 잘 되네. 하네. 그래서 따라 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어요. 15까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요. 이것을 다 합쳐 놓으면 13억 6천 300이죠. 이제는 300만 원. 13억 6천 300만 원. 그래서 혹시 지금도요 애터미 사업을 하시다가 오늘 내 누구 초대해가지고 여기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나 적금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금하고 있구나 나는 하루에 100만 원씩 적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억 진짜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10명이고 네, 또 나오셨죠 네. 자 사업 애터미 사업의 미래 비전 네, 제품 수가 10만 가지 지금도 이미 뭐 10만 가지 다 돼가고요. 예. 이건 다 옛날 거예요. 18개국, 23개국이 100개국으로 나갈 겁니다. 매출이 예. 지금 2조지만 100조는 금방 갈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애터미가 1조 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이것도 상당히 빠른 거죠. 대한민국에서 1조 가는데 10년이 걸린 회사는요. 네이버하고 애터미예요. 자, 1조에서 2조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원래는 10년 더 걸려야죠. 20년 걸려야죠. 네. 그럼 2조에서 4조가 되고요. 4조가 8조가 되고 훨씬 빠른 속도로 배가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 니네는 왜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데? 아메이는 10년 전에도 1조고 지금도 1조야. 왜 그래?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출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만약에 애터미가 플랫폼 아니라면 그것 또한 뻥치기예요. 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매출들이 우리랑 연관이 있다. 우리는 애터미의 주주다. 35%를 가져간다. 자, 그러면 내가 성공을 하고 싶은데 자, 애터미는 이제 알아들었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네. 우리가 어떤 회사를 가든지 간에요. 그 회사에 내가 입사한다고 치면 들어오면 바로 일시켜요? 바로 일시키든가요? 아니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애터미가 도대체 뭐고 나는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애터미 포인트는 또 어떻게 보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배울 게 많아요. 그게 시스템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날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반복으로 지금 듣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것도 저 사람 것도 들어가지고요. 다 내 거를 만들면요. 나가서 말하는 것이 달라요. 네, 배워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또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자 어쨌든 우리는 시스템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애터미 비전을 본 것처럼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본사에서 진행한 이러한 세미나에 무조건 참여를 해서 보세요. 저는 단언코요. 시스템에 참석을 하지 않고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한다는 사람이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정답이다. 와서 봐야 된다. 우리는 흔히 애터미 소득을 무슨 소득이라고 합니까? 시스템 소득. 그러면 시스템에서 소득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 참석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네, 꼭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하여튼 선택 잘했어요. 이번에 본사 갔다 온 다음에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리어리한 회사가 내 회사다니. 너무 감개무량하고 너무 좋았고요. 2013년도에 제가 선택을 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선택을 한다. 그러면 7년 후, 8년 후 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애터미는 또 어디까지도 가 있고 애터미가 또 그때는 몇 개국이 또 오픈이 됐고 그리고 나는 이미 7년 후면 최소한 로얄 마스터는 가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잠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저는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진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고 애터미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완전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애터미 여러분들도 꼭 만나고 또 그걸 꽉 잡고요. 애터미 사업에서 꼭 성공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임페리얼에서요. 이렇게 이렇게 딱 아유 오늘은 어디 가서 골프 치고 오셨어요 하는 그런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성공자의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제품이면 제품, 회사 소개면 회사 소개. 우리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업 설명해 주신 장혜란 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한 번도 졸지 않고 너무 경청을 잘 해주셔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신에 문제를 맞추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단계가 무슨 단계죠, 애템이가? 예, 맞습니다. 예행 문제였습니다. 자,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참 이 부분은 우리 장혜란 부부님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장혜란 부부장님, 아드님이 몇 살? 아, 손을 들으셔야 손을 제일 뒤에 분. 아, 틀렸습니다. 네, 나오세요. 8살 맞습니다. 아, 예, 예. 이리 잠깐 올라가 보세요. 자, 그냥 들을 수는 없고요. 예. 어디 사신 누구신지, 뭐, 애터미를 하셨으면 몇 년 되셨고, 그리고 직급자면 직급자이시면서 애터미를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12월 달부터 전업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 노정구 단장 림산하에 저 카나다에 계시는 김영수 국장님 그리고 김의연 스폰서가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고국장 본부장님 계시고 저는 사실은 외국으로 다니면서 부자 되려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부자가 못 되고 골병만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부자를 꿈을 꾸기 위해서 이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전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저 판매사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열심히 성공자의 길로 가고 싶 장혜란 본부장님처럼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애터미가 치약도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참 멋지게 잘 만들었지요. 자, 감사합니다.